제가 태어났던 고향이 어릴 적부터 산이요, 강이요, 하늘이고 별뿐이었습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풍경화를 내내 그리게 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 이것이 풍경화입니다. 저는 한국의 자연을 그리는 화가 백중기입니다. 모든 풍경은 완벽한 재창조입니다. 실제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풍경들을 찾아다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다른 자료들을 끌어봐서 하나의 새로운 그림들을 재구성해서 완성하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를 제가 창조해낸다. 전업작가로 제가 24년 동안 27번을 개인전을 했는데 몇 번 전시를 할 때 전시의 주제를 시원의 기억이라고 했어요.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생명력. 꽃이 있다면 이 꽃은 어째서 여기에? 움트는 이 생명력은 어디서 봤지? 저는 분명히 같이 가슴이 설레는데 계속 풍경 속에서 제가 잊지 않고 호흡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거야말로 제 그림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I can feel the spring, the summer, and the winter. Then the use of color is interesting for me, something that I haven't seen it before particularly, and beautiful. Mm. I loved it. I love this exposition very much. (완전) 독학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서 그랬습니다. 한마디 고집은 있었죠. 우리 아버지 평생 꿈이 우리 아들이 교사 되는 게 꿈이다 했는데 내 교사가 됐는데 10년 하더니 그만둬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진짜 뭐 아들이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림이 좋았고 그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백두준령은 제가 20년 전 이 길을 가겠다고 시작을 하고 그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것을 경험삼아 처음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장엄한 또 그것이 인간 세상을 모두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위엄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실경산수의 그림다운 그림이 처음으로 나왔구나.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시작의 힘이 되는 그림입니다. 질감 표현은 굉장히 그림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질감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림은 굉장히 질감을 거칠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뭔가 이게 붓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이프로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대나무면 어떨까? 괜찮다. 그것이 마치 노동하는 사람들이 벽에다가 시멘트를 바를 때 나타나는 질감 이런 게 있거든요. 대나무 자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나무라서 저다운 개성을 표현한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맞는다. 경향 잡지는 한국에서 그 월간 잡지 중에서는
100년이 넘어가는 가장 오래된 잡지인데 제게 1년 12달 표지화와 글을 게재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이 와서 지금까지 게재를 하고 있고 경향잡지 그림을 보았는데 실제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구나. 진짜 행복한 거죠. 그림을 완성한 후에 물론 작가가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결국은 그리움, 사랑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마음속의 뭐 아픔이라고 할까 아 뭔가 평화롭고 위안이 된다 제가 정말 목적하는 그림의 지향점이죠 처음 마음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제 그림도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위안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